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과 대전을 오가는 시내버스의 전면 무료 환승이 가능해지면서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통합 환승 요금 체계 구축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돼 발목 잡힐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부로 세종과 대전으로 가는 모든 시내버스의 무료 환승이 시작됐습니다. 기존엔 7개 노선에 대해서만 무료 환승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세종 4개, 대전 2개 등 6개 노선이 추가돼 전면 무료 환승이 가능해진 겁니다. 대전으로 출퇴근하거나 세종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조금 서민 경제에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향후엔 세종과 대전 외에도 충남과 충북 등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통합 환승 요금 체계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충청권을 초광역생활권, 이른바 메가시티로 만드는 첫 단추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달 29일 열린 충청권 행정협의회에 정식 안건으로도 논의된 바 있습니다. 4개 시도가 광역행정체계로 시작이 된다면 대전, 세종뿐만 아니라 공주, 청주까지도 이런 환승책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1일 한 2만 5천 명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버스 요금이 좀 할인되는 주민들한테 편익을 드리고요. 현재 계획은 세종과 대전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환승 할인 체계를 내년에 청주와 공주로 확대하고 나아가 천안과 계룡까지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사업 추진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도 간 버스 환승을 위해선 요금 결제 방식을 통합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행복청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31억 원 전액이 정부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행복청 관계자는 관련 예산 삭감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되살릴 수 있도록 충청권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다음 달 4일부터 아산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됩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도 해제되고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도 5분으로 변경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보호구역 안에 차량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이지만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이 주어지면서 안전신문고 앱을 제외한 고정형과 이동형 CCTV로는 단속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4일부터는 아산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의 점심시간 단속 유예가 해제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15분에서 5분으로 강화됩니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단속이 될 경우 4톤 미만의 차량은 12만 원, 이상의 경우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아산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잘알수 있도록 홍보와 함께 다음 달 4일부터는 단속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5분으로 줄였고, 세종시는 지난 4월부터 고정식 CCTV 단속 유예 시간을 1분으로 변경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일반 용역 적격 심사 세부 기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일 고시된 이 기준안에 따르면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한 경우 수행 능력 심사 가운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점수를 기본 3점 부여합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평가 항목 중 이행 실적의 인정 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높였고, 정보통신 용역을 소프트웨어 용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수원 세모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천안시가 오는 10월까지 2달 동안 복지 위기 가구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합니다. 시는 이 기간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과 행복키움 지원단,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해 거주 불명 등록자와 미전입 세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모바일 신고 채널인 파랑새 우체톡을 운영해 시민 누구나 위기 가구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가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9월부터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 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혼인신고 후 1년이 지난 난임 부부로 9월 1일 이후 진행한 검사에서 난임으로 진단받으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정부 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후 구비 서류를 지참해 아산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민원상담실로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천안 지역 청소년들이 광복절을 앞두고 우리 땅 독도와 울릉도를 찾았는데요. 2박 3일간의 탐방 기록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청소년! 독도 탐방대! 큐! 광복절을 나흘 앞둔 8월 11일 새벽 2시. 천안 지역 청소년 30명이 버스에 몸을 씻습니다. 서로들 배려하면서 우리 이 버스에 탄 분들은 우리 한 식구다라는 내용으로서 서로들 좋은 추억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토요일 날에 다시 여러분들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잘 다녀오십시오. 깜깜한 새벽을 달려 도착한 곳은 울릉도와 가장 가까운 항구인 울진 후포항입니다. 이곳에서 배를 타고 3시간 반을 더 가야 오늘의 목적지인 울릉도에 다다릅니다. 탐방대의 첫 일정은 관음도. 울릉도와 동해바다의 비경을 한눈에 담습니다. 멈추지 않는 빗줄기와 거센 바람이 비로소 동해바다 한복판 울릉도에 왔음을 실감케 하는데요. 관음도가 제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힘들었는데 올라가서 사진 찍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네, 화이팅! 섬의 유일한 평지인 나리분지를 지나 울릉도 전통가옥인 너와집도 둘러보고 탐방대의 미션 중 하나인 해양생물들을 관찰하기 위해 태야해안 산책로로 향합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감으로 바위 이곳저곳을 둘러보는데요. 개원들의 표정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요 며칠 기상악화 탓에 기대했던 만큼의 수확은 얻지 못했는데요. 사실은 채집이 가장 기대가 됐는데 하나도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쉽게 볼 수 없는 기암절벽과 채집통에 담긴 고둥 몇 마리로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힘든 건 없었어? 오늘 힘들었죠. 좀 잠도 많이 못 자고 해서. 근데 막 고둥 채집하고 되게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바위들 그런 거 실제로 보니까 재밌었어요. 하루의 마무리인 탐방 일지를 작성하고 독도에서 선보일 퍼포먼스를 맞춰보며 내일을 기약합니다. 큐! 청소년! 시작! 독도! 청소년 잘하죠! 시작! 우리나라 섬 가운데 아홉 번째로 큰 면적을 자랑하는 울릉도는 섬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울릉도에는 삼무오다라고 있죠. 삼무오다. 네, 없는 것이 가지, 많은 게 다섯 가지. 오다. 오다는 뭐가 많을까? 역시 섬이기 때문에 제주도하고 같은 것도 많이 있죠. 아까 주세 말처럼 바람이 많습니다. 이게 오다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돌 보면 전부 돌이죠. 돌. 돌이 많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이 많다 그랬잖아요. 울릉도 상대는 물이 풍부할 겁니다.
네 번째는 향나무가 많은 섬, 그 다음에 미인이 많다 이랬어요. 기사님의 구수한 설명을 듣다 보니 어느새 오늘의 첫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준비 운동을 하고 본격적인 등산을 시작하는데요. 바로 복내 폭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3단으로 이뤄진 폭포를 바라보니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리는데요. 사실 대원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다음 일정이 그토록 기다리던 독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울릉도와 독도 일정은 많은 비 때문에 출발부터 쉽지 않았는데요. 양가은, 이가은, 이영원. 독도라는 두 글자가 적힌 승선권을 받아들고서야 실감이 납니다. 아, 그때 되게 가슴이 철렁했어요. 예, 독도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간다는 생각이 좀 슬펐는데 갈 수 있게 되니까 좋았어요. 좋을 것 같아요. 왜? 쉽게 갈 수 없는 곳을 가니까. 한 번도 못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살면서 한 번은 가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만 봤었는데 진짜 실제로 보러 가는 거니까 정말 많이 설레요. 한 손에 태극기를 들고 하나둘 배에 오르는 대원들. 고픈 마음을 싣고 다시 1시간 40분을 달립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발을 디딜 수 있다는 독도. 대원들의 간절한 마음이 닿았는지 마침내 기다리던 안내 방송이 흘러나옵니다. 독도 접안을 완료했습니다. 먼저 전화드릴 수가 방금 전까지 뱃멀미로 힘들어했던 대원들도 언제 그랬냐는 듯 휴대폰을 꺼내들고 독도를 담아냅니다. 천안에서 울진, 울진에서 다시 울릉도, 그리고 이곳 독도까지. 독도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20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독도의 소중함을 느끼기엔 충분했습니다. 왜 이렇게 어색해? 사실 이번 독도 탐방대에서 대원들이 얻은 수확은 따로 있었습니다. 고된 일정에도 2박 3일을 동고동락한 30명의 대원들. 이제 친해졌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너무 아쉽지만 이제 연락처도 주고받고 천안 가서 또 연락하면서 지내면서 이 여기서 맺은 관계를. 여건 없이 갈 수 있는 섬 우리 땅 독도. 2박 3일간의 여정은 끝이 났지만 생애 첫 독도를 함께했다는 사실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여해 운영하는 학교 협동조합 매점이 세종에 처음 생겼습니다. 학생들에게 먹거리와 쉼터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으로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 매점. 하교 시간이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몰려와 간단히 요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삽니다. 일반 편의점처럼 종류가 다양하진 않지만 여기에선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 식품안전처에 등록된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 매점을 운영하는 건 학생과 학부모 등 90여 명으로 구성된 학교 협동조합. 세종 지역 첫 학교 협동조합 매점, 일명 해밀 쿤마켓이 최근 문을 열었습니다. 학원에 가는 친구들이 잠깐 이제 와서 이제 쉬었다가 그리고 또 간식을 먹고 이렇게 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아이들을 더 지켜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매점 운영을 제안한 건 바로 학생들입니다. 공실로 남아있던 교내 자투리 공간의 활용 방안을 찾던 중 학생들이 투표를 통해 매점 운영을 결정했고 교직원과 학부모 등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학교 협동조합까지 설립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엄마들이
아이를 기다리다가 저 안에서 같이 다른 엄마들 만나고 소통하고 전 그런 공간으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공간은 단순 매점의 기능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매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스레 경제관념을 키울 수 있는 체험의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여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면서 매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공부를 해서 너무 좋아요. 조합은 앞으로 매점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이나 지원금을 교내 복지기금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여름방학이랑 겨울방학 때 경제캠프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저희 해밀마을 축제인 해밀무지개 축제에서 저희 협동조합 부스를 운영하면서 다시 그 수익금을 아이들에게 다시 돌아가는. 현재 세종시에서 학교 협동조합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곳은 이곳 해밀초등학교를 비롯해 세종예술고등학교와 장영실고등학교 등 모두 세 곳. 세종교육청은 각각의 학교 특성을 살린 협동조합 운영을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여러분은 천안하면 어떤 농산물이 떠오르시나요? 배나 포도, 호두, 오이도 유명하지만 들깨를 재배하는 농가도 많은데요. 지역 농협이 천안 들깨의 명성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들깨 재배 면적은 21만 4천 제곱미터로 전국에서 8번째로 넓습니다. 하지만 다른 농산물에 밀려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산 농협이 천안 들깨 알리기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우선 직산 지역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키운 들깨를 수매하고 있어 팔로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수매를 하니까 팔 걱정은 안 하고 이게 이거를 졌죠. 나는 이거 개인이 팔라 그러면 이거 뭐 약 나오는 걸 다 팔 수도 없고 개인한테 팔라면 수매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사들인 들깨는 3년 전에 준공한 가공 공장에서 들기름으로 재탄생됩니다. 저온 압착 방식으로 짜내 이미 명절 선물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들깨에 함유된 식물성 오메가3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등 들깨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름만으로는 조금 소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를 높일 게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들기름을 통한 건강기능식품을 지금 개발을 한 것도 있고 또 개발 중인 것도 있고 또 어떤 상품을 쪽으로 가볼까라고 고민하는 방향도 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들깨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달 22일 제1회 K-푸드 천안 들깨 페스티벌을 엽니다. 들깨와 가공식품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특히 전국 들깨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 들깨의 우수성과 천안 들깨의 인지도를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 보건소는 경찰 외식업 중앙회 등과 함께 오는 10월 28일까지 금연구역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PC방과 도시공원, 버스정류장 등 공중이용시설과 천안시가 지정한 금연구역 2만 2천여 곳입니다. 단속은 휴일과 야간에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천안시 보건소가 찾아가는 재활 서비스인 명랑운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매주 한 차례 전문 운동 강사가 천안시 장애인 희망 일터에서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을 비롯한 건강관리와 안전 교육을 제공합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산시가 시민이 주도하는 평생학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평생학습 재능 기부 강사를 오는 23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인문교양과 문화예술 등이며 재능기부 강의가 가능한 아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학습관 정규 강좌 또는 특강 과정과 동일한 강좌는 제외되며 영리 목적의 강의, 특정 정당 지지나 종교 전파 활동 등도 할 수 없습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신청 방법은 아산시 평생학습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9월 28일까지 제60회 충남문화상 후보자를 추천받습니다. 충남문화상은 문화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향토 문화선양과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으로 1957년 제정돼 약 300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도는 문화예술 분야 2명, 체육 분야 1명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며 수상자에겐 충남문화재단이 시행하는 충남예술지원사업 지원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